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턴의 국면에 따라서 각 턴의 국면에 따라서 어떤 포지션을 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아까 기본 자세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는데, 사실은 이 기본 자세가 스키가 이렇게 보면 설면에 대해서 그냥 기본 자세를 서게 되는 이 국면, 여기를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얘기하죠. 중립 자세. 그리고 여러분들이 턴할 때 실제로 이제 턴 자세, 턴 포지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턴 포지션에 들어가게 되면은 몸에 각도가 생기면서요, 자 신체가 설면에 대해서 각도가 생기면서, 그리고 한쪽 발에 체중이 많이 실리고요, 그리고 엣지가 쓰게 되는 턴 포지션에 들어가게 됩니다. 턴 포지션에. 그래서 이 턴 포지션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연습이 바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A자를 만들잖아요. A자 만드는 플루그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기본 기술들이 있는데,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들이 플루그 포지션을 만들어 보면서 플루그 포지션에서 직진대로 활주하는 플루그 활엔이라든가, 아니면 플루그 포지션에서 턴을 만들어서 S자로 활주하게 되는 플루그 복엔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플루그 포지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스키가 A자 보면은 삼각형을 만들어서 스키에 자 신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키를 신고 자 봤을 때 스키가 이런 식으로 A자를 만들게 되겠는데요. 자 보통 이제 앞의 넓이 정도는 자기 하나 주먹 하나 왔다 갔다 정도 한 넓이를 유지하시면 되고요. 뒤에 테일의 넓이는 자기 어깨 넓이 한 두 배 정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넓혔을 때 자 자연스럽게 자 자기 체중이 복숭아 아래 복숭아뼈 아래 정도에 실리도록 하셔가지고요. 자기 체중이 스키의 앞과 뒤, 스키의 탑과 테일에 전체적으로 다 실리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상태에서 A자를 만드시면서 살짝 자 발목과 무릎과 이 고관절을 자 안쪽으로 살짝 긴장을 시켜줘서 조금 엣지가 살짝 쓴다는 느낌도 이제, 너무 또 지나치게 엣지를 많이 쓰면 어떻게든 스키가 너무 턴을 만들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살짝 엣지를 세웠다는 느낌이 든 상태에서 자 플루그 포지션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한번 활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스탠스는 플루그 스탠스가 되고요. 자 몸의 자세는 아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던 베이직 포지션 기본 자세가 나오도록 해서 활주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활주할 때 발바닥 전체에 체중이 실리도록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몸의 이 각도는 이 슬로프 각도의 수직으로 유지하시면서, 그리고 시선은 항상 전방에서 봤을 때 약간 15도 정도 유지하신다는 느낌이 들고 턱이 내려가지 않게, 그래서 스키 전체에 체중이 실리도록 자 센터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키의 플루그 자세, 플루그 스탠스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번 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시고요. 자 멀리 보시고 자 A자를 유지한 상태에서 자 발바닥 전체에 하중이 다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도록 자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기본적인 플루그 활엔, 스키의 움직임이 없이 플루그 포지션, 턴 포지션만 만든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플루그 활엔을 한번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스키에 힘을 줬다가 힘을 프레스를 했다가 다시 릴리스를 시키면서 힘을 줬다 뺐다 하면서 스키의 움직임을 만들어 보면서 플루그 활엔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게 사실 보면은 스키의 조작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초보자 때 배우는 조작이 바로 테일 슬라이드, 옛날 얘기하면 테일 컨트롤이라고 그러잖아요. 스키의 테일을 움직여서 스키의 방향을 바꾸면서 전면으로부터의 저항을 받아서 스피드를 컨트롤하는 테일 슬라이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여러분들이 기초로 배우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일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 하체의 발목과 무릎 그리고 고관절의 긴장감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스키의 뒤꿈치에 힘을 주시면서 자 테일이 회전의 바깥쪽으로 자연스럽게 슬라이드가 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몸은 지금 같은 경우는 플루그 활엔이기 때문에 양쪽 스키에 같은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체 방향이 항상 정면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턴을 한다, 만약에 몸을 한쪽 방향에 체중을 실어가지고 테일 슬라이드로서 베이직 플루그 복엔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한쪽 방향에 체중이 힘을 실어주는 만큼 상체가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향해서 상체의 외향경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베이직 플루그 복엔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의 외향경을 줘야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이 사실 많은데요, 어떤 그런 질문보다도 어떤 자기가 의도적으로 외향경을 준다는 어떤 그런 느낌보다도
스키에 테일에 힘을 줘서 스키를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가 그쪽으로 향해준다는 느낌이 들도록, 사실은 이런 게 보면은 플러그 복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지금은 여러분들이 양쪽 발에 똑같이 하중이 들어가면서 스키를 테일을 슬라이드 시켜서 뒤꿈치를 밀면서 슬라이드 시키기 때문에 상체는 자연스럽게 앞을 향한 상태에서 테일을 슬라이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셔가지고요. 자, 체중을 자 뒤꿈치에 살짝 주시면서 몸은 약간 센터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요. 자, 뒤꿈치를 밀어내면서 테일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넘기시고요. 다시 모으셨다가 천천히 테일 슬라이드. 그렇죠? 모으셨다가 테일 슬라이드. 모으셨다가 테일 슬라이드. 자,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스키 기술의 가장 기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탑테일 슬라이드. 자, 옛날 탑테일 컨트롤이라 불렸던 스키의 탑과 테일을 동시에 움직여서 스키를 컨트롤하는 기술을 자 기술로서 플러그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탑테일 슬라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다리 복숭아뼈 아래에 있잖아요. 거기에 센터 포지션을 유지한 상태에서 스키의 앞과 뒤를 동시에 움직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움직여서 피보팅이라 그러죠.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자 스키의 탑은 회전의 안쪽으로 파고들고요. 스키의 테일은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어내도록 하가지고 스키가 와이퍼처럼 이렇게 밀리는 게 아니라 프로펠러처럼 앞과 뒤가 꼬인다는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이런 동작을 해주시게 되면은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이 안쪽으로 꼬여주기 때문에 허벅지가 안쪽으로 비틀려서 말려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스키가 회전의 탑이 앞부분이 회전의 안쪽으로 파고들기 때문에 좀 더 샤프한 느낌으로, 그리고 스키 테일은 바깥쪽으로 밀리기 때문에 조금 더 스피드 컨트롤이 되면서 샤프하면서도 스피드 컨트롤이 되는 어떤 그런 샤프한 턴을 만들 수가 있고요. 상체 방향은 아까 같은 경우는 자 테일 슬라이드 같은 경우는 테일이라든가 테일과 스키 전체를 회전의 바깥쪽으로 밀어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 방향이 회전의 바깥쪽으로 이제 그 선을 향하게 되는데, 선할 때요. 그냥 풀고 활용할 때 말고 선할 때 향하게 되는데, 이렇게 스키의 탑테일 슬라이딩 할 때는 힘의 방향이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상체가 회전의 앞부분 회전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향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자, 출발하실 때는 자 풀고 활용으로서 자 탑테일 슬라이드를 한번 해보는데, 이렇게 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스키가 앞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아까 출발하실 때는 내추럴 스탠스로 출발하셔서 스키의 테일을 넓히셨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와이드 스탠스도 훨씬 넓게 출발하셔가지고 스키의 앞과 뒤가 동시에 모인다는 느낌이 들도록.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약간 경사가 좀 급하긴 한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출발하셔가지고 스키의 앞을 모으면서 테일을 회전의 바깥쪽으로 뒤틀어준다는 느낌이 들게 해서 허벅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게, 이 상태 출발하셔서 허벅지가 안쪽으로 말려 들어오고요. 또 자 출발하셔가지고 자 넓은 상태에서 출발하셔가지고 허벅지가 안쪽으로 싹 말려 들어온다는 느낌이 들게. 그렇죠. 다시 자 넓은 상태에서 출발하셔가지고 스키의 탑테일이 동시에 움직이도록. 자 이 상태 출발해서 앞과 뒤가 동시에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이 들게. 그래서 탑테일 슬라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